커가 10시간 살만한 그 노래 두꺼니야. 골아라, 골아라, 편이잖아. 알았나? 예, 알겠습니다. 초장에 찍는 게 아니라 자연을 찍어야 돼. 우와! 자연을 찍어야 돼. 자연을 잘 보래. 자연을 말해라. 어쩌냐? 아,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. 아니, 우리 세윤이. 아, 문대사! 아, 이제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. 아영이 큰 역할을 했다고? 완전 큰 역할을. 아영에서 내가 사실 명제가 좀 만들어내긴 했잖아. 1분 30초 안에 웃음이 하나씩 계속 나와. 아~ 그것도 득재미가 빡! 심심할 때 되면 또 전사를 차려. 너무 아름다운 한 표. 너무 아름다워. 이거 내가. 세윤이가 자기 아름다운 나 100번을 봤어. 100번을 봤어. 저에서 내가 다 올려놓은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콩나물 대가리가 챙겨가지고 콩나물 다. 이상아, 저희 소동이가 음식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냄새 맡았어. 너 쉰 거 못 먹어? 야, 내가 봐도 명절. 내가 봐도. 내가 그거였으면 바로 승진각이야. 바로 승진해야 되고, 착착착착 가야 되고. 근데 그걸 딱 보고 선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해. 소위 말해 방송 선수들이 PD 선생님, 작가 선생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아, 쟤는 웃긴 친구구나 도장을 빵 찍어준 게 아영이다. 수행하네, 진짜. 중대상의 시초네. 지금 세윤이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. 근데 세윤이가 그때 가십장 이제 이 에피소드가 재밌었는데 또 재승이하고 따로 나왔는데 재승이가 또 왜 세훈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맛깔나게 해가지고 고고는 거, 고고는 거. 고고는 거 했어. 그때도 또 진짜 세훈이가 출연한 것처럼 우리 착시가 좀 있어. 맞아.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아, 이거는 세훈이가 직접 해야 돼. 안 돼. 느낌이 아예 달라. 다 지어낸 거잖아. 그때? 아니야, 지어낸 거 아니야. 잠깐만, 입으로 얘기해봐라. 잠깐만, 입으로 얘기해봐라. 지어낸 거 아닌가? 아우, 나 안 할랬다. 왔어! 때문에! 왔어! 너 때문에 BTS 일이 생겼잖아! 왔어! 성청사에서 우리 좋은 추억 기억 안 나나? 너 봐! 성청사 케이지는 꺼내 만드는데! 사실, 성청사 피해자. 와이! 성청사 피해자. 와이! 성청사 피해자가 야! 야, 정말 거 아니야? 강호동에게 피해를 입은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하겠소. 첫 번째 사건은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은 채. 그래, 그래, 세윤아 수고했다. 그래, 세윤아 수고했어. 이건 다 누워서 한 얘기야. 이건 전부가 누워서. 누워서도 그런 발성이 나오더라고. 세윤아, 막 그래 수고했대. 수고했대, 오늘 잘했다. 섬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. 어때, 고생했어? 그래, 편안하게 쳐라. 아, 선배님, 예, 제가 근데 코를 조금 더 커, 커. 커가 10시간 살만한 그 노래 두꺼니야. 골아라, 골아라, 걱정하지 마라, 알았어. 골아, 편이잖아, 알았나? 예, 알겠습니다. 알았나? 예, 알겠습니다. 동물원에 갇힌 느낌으로. 내가 과장되고 내가 그 얘기했어. 세윤이가 하도 선배님이라고 해서 형님 해서 해라.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. 맞아, 그건 그거예요. 형 해라, 형. 형도 아니었어. 형이었어. 행. 아주 뜨거워, 그렇죠? 행. 진짜 입이 안 붙는데.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. 두 번째 피해를 얘기하지. 아, 뭐 있어, 뭐 있어. 그 다음 날입니다. 도움을 이만한 걸 잡았어. 구동이가 잡았어. 도움이 얼마나 좋아. 참돔 맛있게 생겼어. 이만해 막. 빠래. 아, 회를 친 줄 알았나? 알았나? 쫙. 슬프지. 이제 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. 쫙. 아, 그래. 막 맛있게 먹자. 이거 막 맛있게 먹어요. 솔직히 횟집처럼 안 나오지. 근데 자,
여기서 먹을 거, 어디서 먹을 거, 여기서 먹어야 되나, 이거 여기서 먹어야 되나. 형 밖에 평상에 임하는 거. 정희야! 여기서 먹어야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먹어야 이러지 마시대. 엉기자! 카메라 쫙 물어서 다, 우리가 딱 둘이 딱 막 그러는데 더 민망하게 그냥 먹자. 자, 그래, 세윤아. 초장에 찍는 게 아니라! 자연을 찍어야 돼. 자연을 이런 말 많이 해. 예? 예? 자연을 잘 보래. 100% 미친 사람이라 저기 너무 안 맞는다. 처음에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렇게 아이고 이 막장에 찍어 먹어봐요. 야! 야! 이게 안 맞았나 봐 결이야. 아 너무 아깝다고 난리 쳐. 왜 또 다 해놨어요. 박상혁. 이 재밌는 거. 아니 나도 사실 호동이랑 옛날에 같은 프로그램을 했었어. 막 이제 막 밥 먹고 막 이런 프로그램을. 근데 세윤이한테 내가 들은 게 있잖아. 그래서 아 같이 좀 뭐 숙소라든지 어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겠다. 피해야겠다. 근데 왜냐면은 잠귀가 예민해가지고 코가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거라도 잠을 잘 못 자. 근데 이제 막 족발인가 그때 삶았었을 거야. 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잠깐 쪽방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. 그래가지고 네 형님. 근데 이미 잘 준비가 끝났어. 어두컴컴하고. 이럴 때 쪽잠 30분 정도 자면은 그 꿀이대. 그래, 맛있대. 이때 한 잠 자자. 그래 잤는데 한편으로 또 너무 궁금한 거야. 세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볼지 너무 궁금한 거야. 얘 말이 진짜 사실일까? 근데 너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달랐어. 낮잠 좀 달라? 낮잠은 달라? 밤이랑 밤이었어? 나 완전 새벽이지. 그러면 낮이랑 밤이랑 달라. 그때 누웠어. 이렇게 있다가 고개가 뒤로 꺾였어. 그 좌식 의자 있잖아. 거기 뒤로 꺾였어. 그러더니 겪었는데도 안 오는 거야. 앞에 두 번을 오는데니까 진짜로. 호동이는 웃어. 그럼 나 처음에 재밌는 거 보고 계시나요? 핸드폰 보고 계시나 해가지고 봤는데 안 나요?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. 아니 근데 수근이가 호동이랑 솔직히
제일 많이 같이 잔 사람 아니야? 강식당 할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방을 둘이 썼단 말이야. 둘이 썼어. 그러면은 금방 잠이 들어. 바로. 그러다가 하다가 무흡증처럼 갑자기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.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난 보고 있어. 못 자잖아. 큰일 날까 봐. 하다가 본인이 하다가 눈을 또 날아가. 왜 못 자노? 왜 못 자노? 이렇게 진짜 그러면 아니야. 와 못 자노.